자,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작성을 해보시는데요. 뷰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요. 맨 처음에 뭘 쓰셔야 돼요? 필요한 객체를 선언한다. 필요한 객체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try 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캐치 쓰시고 이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 이점 프린트 스테이트 트레이스라고 쓰신다. 그다음에 finally 쓰신다. finally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try 이 안에 try라는 게더 쓰신다. try catch 문장을 더 쓰시고 e2보다는 그냥 e라고 써주시고 e.print stack trace 여기 e.print stack trace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류가 나면 출력을 해라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써주셔서 그래야 오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객체는 지금 select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저희가 글 보기죠. 뷰에 해당되는 거니까 글 보기입니다. SQL 디벨로퍼에 있는 것을 참조하셔서 저희가 운영 쿼리를 다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죠. 셀렉트. 그 뭐나 해당되는 거 쓰시는데 이렇게 중에서 데이터 변하는 건 뭐죠? 요거 2번이죠. 2. 2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나요? 해당이 되시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1번 저희가 1번 이제 드라이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 2번은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3번은 SQL을 작성합니다. SQL을 작성한다. 자, 4번은 뭘 하셔야 되죠? 4번 실행 객체를 만드셔야 되죠. 실행 객체 and 데이터 세팅. 그러니까 물음표 데이터 세팅에서 물음표가 변하는 데이터를 물음표로 쓴다.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넘버가 1개 있습니다. 넘버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로 실행하시는 거죠. 실행하시면 결과가 이제 인티저가 나옵니다. 인티저. 아, 리절트셋이 나옵니다. RS. 리절트셋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근데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몇 개가 나와요? 한 개. 한 개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반복문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할 때, 6번 표시. 표시를 해서 가져올 때에 표시를 가져올 때 반복문에 해당되는 while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시고 대신에 next가 있어야 돼요. if 문장 사용합니다. if 문장 써서 저희가 next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글번호 다음 거한 개만 쓰면 되죠.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니까 if 문장 써서 next를 시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next에다가 next를 사용해서 쓰셔야 한다. 아, 이게 빠지면 데이터, 그 다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 가져와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try catch에다 7번, 마지막 7번 닫기를 합니다. 닫기. 시제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select 문장. 그, 여기 저희가 리스트 했던 리스트 테스트 메인. 리스트 테스트 메인과 여기 있습니다. 메인에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세팅에서 물음표로 데이터 세팅하는 것도 똑같죠?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거 대신에 리턴 타입이 리절트가 아니라 아니, 그 리절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리절트 셋으로 나옵니다. 리절트 셋으로 나오고 얘는 여러 개니까 반복문이 while문을 썼는데 여기서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죠? 한 개니까 반복문을 쓰는 것 대신에 여기 실행하시고 데이터 표시할 때 반복문 쓰시는 것 대신에 if 문장을 써라. if 문장. 그럼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한번 코딩을 도전해 보세요. 도전. 예,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세요. 이제 셀렉트 문장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커넥션이 필요하겠죠?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con equal null이라고 써라. 이거 선언이라고 써죠. 그다음 prepare statement, PSTMT equal null이라고 쓰세요. null, 세미콜론. result set이 필요하죠. select니까 result set이 필요합니다. set이 필요하고 rs equal null이라고 써주세요. 세미콜론. 예, 잘못 선택해가지고 얘가 인풀트가 잘못됐거나 이러면 지우시고 다시 하시거나 Ctrl Z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시는 건 아시죠? 자, 여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썼으면 이제 실행액트 선언이 끝났다고 실수를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자, 0번 써볼까요? 그냥 쓸게요. 실행해야 될 필요한 객체 선언을 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했습니다. 확인은 이제 커넥션에서부터 con 이거로 드라이브 매니저, 드라이버 매니저, 점 쓰시고, 개 커넥션, 아, 이거 맞나요?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2번 하고 있네요. 제가 이곳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커넥션은 자바 입장에서 JDBC, 땡땡, 오라클, 땡땡, 오라클, 땡땡,
그 다음에 띵 땡땡 골뱅이 로카로스트 그 다음에 땡땡 1521 땡땡 XESID 이런식으로 써라. 그 다음에 자바입니다. 자바 계정으로 접속할 거고 비밀번호 자바입니다. 자바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되시겠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얘를 이제 얘는 연결할 때 쓰는 거네요. 제가 연결 확 드라이브 확인은 class.name이라고 써라. 그래서 class.name 써주시고요. 상담에 찍고 얘는 오라클 입장에서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정답표 찍으시고 예,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됐죠? 예, 시소 하시고 이제 여기는 드라이버 확인을 했다. 1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자, 2번에 연결을 했다. 연결했습니다. SQL을 작성하시는데 SQL은 뭐를 참고해서 SQL 디벨로퍼를 참고해서 써라. 스트링 타입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이고요. SQL 이꼬르 셀렉트 문장 가지고 간다. 셀렉트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프롬 보드 그 다음에 웨어 쓰시고요. 넘버 이꼬르 물음표 라고 써라. 세미콜론 중간에 엔터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프롬에서 예, 엔터 치시고 앞뒤로 그 엔터 쳐가지고 두 줄 세 줄 쓸 때는 앞뒤로 블랭크를 좀 띄워주세요. 블랭크가 두 개인 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오류가 나죠. 그러니까 앞에도 띄우고 아래도 띄우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이제 데이터 실행객체 PSTMT를 써야 되겠죠. PSTMT 이꼬로 쓰시고요. 커넥션에서부터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하시는 거는 여기 SQL을 집어넣어서 이제 데이터를 하시고요. 물음표가 몇 개? 한 개. 데이터 세팅한 거 몇 개 남아야 된다? 한 개 남아야 된다. STMT점 쓰시고 셋 쓰시고 롱 타입이죠. 넘버인데 물음표 있는 타입이 롱 타입입니다. 물음표 첫 번째 위치가 1번입니다. 1번 위치. 그리고 1번 위치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뭐 2번 데이터를 요거 2번 데이터. 요거는 이제 2번이라는 것은 넘버 변수로 넘어오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쓰셔야 되고 현재는 그냥 세팅했습니다. 아시겠죠? 세팅했고 1번 물음표에 2라는 2번 데이터, 2라는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죠. 세팅한다. 그 2는 나중에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변수로 바꾼다. 나중에 바꾼다. 차후에는 변수를 바꾸게 되시고요. 지금 2라고 이제 데이터를 세팅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하시는 거는 rs가 나온다. 이꼬로 그 pstmt.pstmt.점 쓰시면 execute query가 메뉴에 나와요. 이유는 execute query가 나온 메뉴에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execute query가 메뉴에 나와서 엔터 치면 됩니다. 이유는 예, 결과가 result이 나오는 메소드가 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맨 위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return되는 타입에 해당되는 result을 먼저 앞에다가 쓰신 다음에 equal 쓰시면 execute query가 맨 위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실행했으니까 if 문장 써서요. if rs.next 썼는데 RS가 null인 경우가 있는데 null인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처리가 전혀 안 돼서 오류가 났다 이런 경우에 null이 나옵니다. null 그렇지 않으면 null이 아닌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next가 비어있다 아시겠죠? 비어있는데 if 문장에 붙여서 이제 next가 있는 경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출력을 하자 중간 알고 중간 알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그 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저기 뭐야 데이터를 이렇게 뭐 대시 막 써주고 이런 거 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뭔가를 쓰자 그죠? 자, 시소를 쓰시고요. 시소 사용하시고 앞에다 플러스 한 개 붙일까요? 플러스 한 개 붙이고 이제 여기다가 자 제목을 번호를 출력하자. 번호 땡땡 이제 게시판에 보기입니다. 보기. 그러니까 항목별로 출력을 하시는 게 맞죠?
번호 쓰시고 번호는 rs., rs.get long 타입이니까 get long 하신 다음에 정답에 찍으시고 넘버 셀렉트 문장에서 쓴 내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터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히트도 있네요. 히트 정도 씁니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롱 타입인데 출력할 수 있는 거는 조회수가 롱 타입이죠. 조회수 먼저 쓰겠습니다. 조회수는 롱 타입으로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부터 스트링 들어갑니다. 뭐 시소 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는 동일하게 쓰시고 번호 대신에 이제 제목 출력하셔야 되죠. rs get 스트링이죠. 문자열이니까 get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타이틀이라고 쓴다. 타이틀이라고 써서 사용합니다.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라고 쓰시고 됐나요? 스트링인데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라이트 데이트 이렇게 써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실행객체,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시소를 전부 다 쓰셨는데 안 쓰셨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SQL을 찍습니다. SQL이 3번이죠. 3번 SQL 쓰시고, 플러스 SQL을 붙여서 출력을 해둔다. 잘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까지 전부 다 끝냈으면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쌍따비 찍으시고, 이거 4번이죠. 4번. 실행객체 플러스 실행객체 플러스 데이터 세팅 데이터 세팅을 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수를 이용해서 쌍따피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실행 5번이죠. 5번 실행해서 리졸트에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f 문장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냥 출력해서 그 데이터 하는 걸로 합니다. 데이터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 지금 찾는 번호가 없을 수 있죠. 여기 갑자기 뜬금없는 5 입력하시면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next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next를 쓸 때는 보통 경우는 rs가 null이 아니다. null이 아닙니다. null이 아니고 null, null이 아니고 n 쓰시고요. 그 다음에 rs.next 이쪽에 null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 오류가 나니까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rs가 next, rs.next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 rs가 null인데 rs.next를 하게 되면 null point exception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더 붙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실수 if 문장 밑으로 실수를 하신 다음에 6번이죠. 6번에서 출력 완료, 출력 완료를 했다. 데이터가 여기서 출력 완료를 하셨다 쓰시고 닫기, 마지막 닫기입니다. 닫기에서 if 문장에 붙여주시고요. if con이 null이 건이 느낌표 이거로 널이 아니면 이런 널이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건점 클로즈 닫자 쓰시고 세 개를 닫아야 되죠. 복사붙여 넣기 하시고 pstmt 그리고 pstmt가 클로즈 시킨다. pstmt를 클로즈 시킨다. 그 다음에 rs 자 rs 클로즈 시키는데 이제 rs가 널이 아니면 클로즈 시켜라 뭐 이렇게 써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관리자를 위해서는 이게 개발자를 위한 코딩을 오류를 잡는 코딩을 써놨는데 그 사용자를 위한 코드는 아직 안 전부놨어요. 마지막 실수를 하신 다음에 닫기를 했다. 7번에 닫기 이렇게 닫기를 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되셨나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쭉 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잘 나왔네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1번 확인했고요. 2번 연결됐고 SQL이 쭉 찍혔죠. 그 다음에 실행객체 데이터 세팅했고 실행됐습니다. 다 데이터 가져온 거 쭉 출력이 됐고요. 이쁘장하게 그 다음에 출력 완료를 했고 닫기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 글보기 한번 했습니다.